저는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데드리프트 원데이 클래스도 등록했어요. 정말 갈등에 불이 떠들어져서 이제는 모르겠는데 초인적인 능력을 끌어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시험 합격을 위한 눈을 쓰기 위해서 네, 그렇게도 포기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교부 서포터스 오파랑 지연파라 명은파라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는 바로 우리의 미래의 외교관님들이 공부하시는 국립외교원입니다. 1차, 2차, 3차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을 모두 통과하신 분들이 여기 모여 계시는데요. 외교관 후보자 신분으로서 이곳에서 약 1년간 공부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외교관 후보자님들의 입교를 축하하는 자리인데요. 그 현장에 저희 오파랑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국립 외교관 외교관 후보자 정규 과정 교육생으로서 그 목적이 대한민국 국립화 제11회 외교관 후보장 전 정규과장 교육생으로 오늘 국립외교원에 입교한 것을 은비파랑 예빈파랑 오늘 외교관 후보자 이끄시고 어떠셨나요? 저는 외교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신 외교관 후보자분들을 보니 너무 멋있었고 저도 항상 외교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마음에만 품고 있었는데 이번에 현장을 생생하게 경험해 보니 저도 한번 열심히 공부해서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외교의 주역이 되실 분들의 입교시 현장을 이렇게 취재하러 올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보는 내내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도 외교나 외교관에 관심이 있는 만큼 이번 입교시 현장에 오면서 좀 제 미래에 대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서둘러서 외교관 후보자님들의 소감을 들으러 가보실까요? 고고! 네, 저는 이번에 외교관 후보자 11기에 입교하게 된 강민구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교관 후보자 과정 11기에 입교한 곽찬란입니다. 네, 저 역시 외교관 후보자 정규 과정 11기에 입교한 정치외교학부 현성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 시절에 외교와 좀 관련된 업무를 군대 시절에 했었는데 그때 이제 실무자들 분께서 굉장히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에서 되게 감명을 받아서 이제 이런 일들 해보고 싶다라는 좀 욕심이 들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의 책을 읽고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멋있어 보여서 그때부터 외교관의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처럼 어떤 그런 체계적인 경험이 있진 않았고 제 인생의 목표가 낭만 넘치게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외교관만큼 낭만이 넘치는 직업을 찾을 수 없어서 외교관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외교관이 되기 위해 했던 활동이 있나요? 활동은 따로 하지는 않았고 대신 이제 영어랑 제2외국 공부를 꾸준히 해왔던 것이 조금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때는 모의 유엔 같은 것도 참가를 했었고요. 대학교 와서는 전공이 정치외교학이다 보니까 전공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교부에서 주최하는 국제포럼 같은 것도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외교관으로서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만나기 위한 활동에 참가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과 내에 동북아시아 대학교 학생들이 참석하는 그런 동아리가 있어서 그쪽에서 활동하기도 하였고 그 다음에 뭐 도쿄대와의 교류 활동에도 참가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뭐 저희 학교에 꾸준히 교환학생이 오는데 그런 교환학생의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하면서 다양한 문화에서 온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이 다르고 또 그런 분들과 제가 어떻게 친교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공이 현재 진로를 결정하거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네, 저는 분명히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지리학을 주전공 했는데 지리학 같은 학문을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좀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점에서 사실 지리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면 이 직업을 선택해서 시험을 준비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도 있고, 복수전공했던 정치외교학은 이 수험 과목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고, 지리학이랑 정치외교학이 조금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이게 좀 같이 융합적으로 공부하면서 수험 기간에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2차 과목 중에 국제정치학이 있다 보니까 전공인 정치외교학 수업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정치외교학과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다른 학과 분들도 많이 도전을 하시니까 그런 거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있어서 정치외교학부에 들어가는 건 사실 제가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알게 되고 낭만이 넘치는 걸 가르쳐준 전공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시험 합격 소감과 합격 이후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제 시험 점수 자체에 좀 자신이 크게는 있지 않은 편이었어서 과연 어떻게 됐을까를 이제 마음을 졸이면서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합격한 걸 보고 굉장히 아 다행이고 이제 실제로 그런 목표했던 바를 이룰 수 있어서 되게 그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격 발표 난 후에는 제가 학기가 남아 있어서 이제 학기 마무리하고 학교 수업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합격했다고 이제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감격스러웠고요. 합격 이후에는 그동안 수험 기간 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 생활을 많이 즐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데이 클래스에 많이 등록을 했는데, 데드리프트 원데이 클래스도 등록을 했고, 또 댄스를 배울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도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을 공부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멘토링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저 계획 없이 이 모든 타이밍을 맞이했었기 때문에 정말 그냥 한치 앞만 보면서 만나고 싶은 친구들 만나고 가고 싶은 나라 가면서 그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해봤다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인간의 최대 집중 시간이 한 길어봤자 한 20-30분? 아니면 뭐 정말 길게 해봤자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시험 직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국제법 책 이렇게 보는데 이제 한 번도 이제 안 쉬고 계속 읽었는데, 이제 타이머를 재보니까 한 2시간 40분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어서 조금 그 제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고 뭐 의도한 것도 아니었는데 조금 그런 발등의 불떨어짐이 초인적인 능력을 끌어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합니다. 저는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젓가락질을 고쳤습니다. 외교관이라면 중요한 분들과 식사를 할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외교관이라면 젓가락질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수험 기간 도중에 제가 20년 동안 잘못해왔던 젓가락질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징크스를 조금 믿는 편인데, 특히 또 이게 워낙에 좀 어려운 시험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또 운에 기대지 않을 수 없는 실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서, 어떻게든 실낱 같은 운이라도 끌어모으기 위해서 원래 평소에는 토요일마다 로또를 고이 사서 이제 아 이게 되면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질까를 꿈꿨었는데, 그거마저 포기하고 그 모든 운을 어떻게든 시험 합격을 위한 운을 쓰기 위해서 네 그렇게 로또 사기를 포기했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 한국사나 영어나 외국어 자격 요건을 미리 좀 따두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시험 자체가 1차도 있고 2차도 있다 보니까 시험 공부를 배분하는 게 되게 그 사람 많은 수험생들한테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좀 부담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자격증까지 더해지면 되게 큰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1차 과목을 내가 충분히 봤나? 2차 과목을 충분히 봤나? 이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진입하기 전에 모든 자격 요건을 다 맞춘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조금은 그 1, 2차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일하게 제2외국어를 조금 강조를 하고 싶었거든요.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지원하기 위한 제2외국어 요건이 좀 까다로워서 은근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수험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전에 많이 놀아도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언어 측면에선 저도 적극 동의를 하는 게, 사실 저는 앞에 두 분과는 반대로 그 언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시험에 진입을 했어서, 저는 사실 처음 시험 1차 시험을 볼 때 언어 시험 결과가 1차 시험 전날에 나오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시험 공부는 당연히 손에 안 잡히고, 아, 언어 시험이 떨어지면 어차피 1차는 공부해봤자 의미가 없는데 하는 그런 싱숭생숭한 마음을 가지고 제 첫 수험 기간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마인드로 시작해서 그런지 굉장히 이제 그 뒤에 모든 템포가 좀 끊기고 이래서 좀 첫 해를 충실하게 보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빨리 붙는 분들도 1년 정도는 준비를 하시는데, 이게 1년의 공부 기간이 별거 짧다고는 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합격할지 안 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과 싸워내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걸 긍정적인 마인드로 극복해낼 수 있는 건강한 마음가짐 역시 준비해서 수험 생활을 시작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자신 있는 과목과 꿀팁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제정치학이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었는데, 저는 그 꿀팁은 좀 그 체계를 이해한 다음에는 이 그 학자 말을 그대로 이제 갖고 와서 이제 현출을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그런 학자들은 결국에 용어를 다 굉장히 고민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논리 구조 자체도 그분들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논문에서 쓸 때까지 이렇게 고민해왔던 그런 논리 구조 체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청크들을 좀 외워서 이제 그 실제 답안지에 좀 써내는 연습을 했던 게 실제로 그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서, 저는 그런 팁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었던 2차 과목은 통합논술이었습니다. 올해 20점 이상씩 다 올렸거든요. 그래서 통합논술이 가장 자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통합논술 공부 꿀팁은 이제 통합논술은 다른 과목들과는 다르게 제시문이 많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제시문 활용을 잘 하는 것이 통합논술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꿀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국제법이 개인적으로 가장 자신이 있는 과목이었는데요. 이제 국제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법이다 보니까 그런 조문들에 대한 정확한 암기와 판례에 대한 정확한 암기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충실히 따라가고 실제로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이외에도 그렇게 암기한 것들을 그 법적인 논리로 구성해내서 답안을 만드는 것 역시 국제법의 점수를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국제법 공부 기간이 이렇게 길진 않아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아는 판례도 현저히 적고, 사실은 조문 남기도 그렇게 정확히 되어 있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만족할 수 있는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제가 아는 한도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정갈하게 답안을 써서 냈던 게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공부하시는 데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탈 관리 혹은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려고 해서 매일 공부를 하더라도 진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꼭